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느새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을 공동 번역 성서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참담한 장면이죠. 우리들 성경에는 배 홧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그마저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별 수 없고 또 별거 없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이 아무리 넓다 말해도 우리가 막상 딱히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 그 새삼스러운 각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출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당면의 문제에 봉착하면 실은 수치심도 모멸감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요. 다 예수를 버리고 50절은 그리 말했고요. 52절은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세 개의 못보다 실은 더 지독하고 잔인한 못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폭로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셨죠. 슬프고도 슬픈 말입니다. 허나 짐작컨대 유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름부터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다윗 왕 이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유언을 남기며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 역시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당시에 반로마 항쟁의 최선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전설적인 영웅의 이름이 또한 유다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제자 무리 가운데 오직 유다만이 유대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한 특별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에 돈 주머니를 맡았다는 사실 역시 그가 정말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진리를 알고자 씨름했습니다만 아직 누구도 완벽한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자는 극렬한 유대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더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볼 수 없게 되자 팔아넘긴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또한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롯 유다가 셈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히 계산해낸 사람이 유다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향하여 왜 허비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분히 물질적인 셈법이었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길 때에도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당신은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그가 했던 말입니다. 결국 스승의 값을 당시 노예 하나의 값인 은 서른 양으로 정확히 계산해 저들과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저는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예수를 파는 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묘사에서 유다라고 정확히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 상황 묘사에서는 다만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합니다. 입맞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또 친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그 사랑 표현으로 그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는 영예를 누렸다면 바로 이 순간 유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더는 그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예수를 판 자라고 불리는 오명을 씁니다. 좋은 혈통과 배경과 좋은 이름과 재주, 유다는 원래 그랬습니다만 셈과 거래와 배신의 입맞춤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고난주간 제4일 아침 마가복음을 따라 걷고 있는 이 십자가 여정 위에서 오늘은 가롯 유다와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참회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물어보면서 스스로 나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 고백하고 싶은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거울조차로도 쓸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 하지만 구태여 성경이 그가 주님을 배신하며 행한 것들을 일일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는 셈하였고 거래하였고 입맞춤하였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예수를 판 자가 어디 가론 유다뿐이겠는가 그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에도 달콤한 입맞춤같이 가장된 불신앙과 불순종과 배교와 배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290장의 가사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하지만 내 주 예수께서는 여전히 날 부르시어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편하고자, 또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일에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뒤로 물릴 수 있었던 우리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한 것으로는 베드로가 둘째라면 서럽겠습니다만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부인이 더해질수록 주님을 비난하고 능욕했습니다만 그는 닭이 세 번 울 때 통곡하고 울며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은 30냥을 땅에 던지고 목을 메어 자살해버립니다. 두 배신자의 말로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다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었다면, 또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제자들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토록 참혹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알몸으로 도망쳐버리는 제자들까지, 그러한 이들까지 다 품어안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 모든 스토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말로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어쩌면 주님의 구원에서 예외가 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앞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오히려 그 은총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순수한 신뢰의 표현을 가장 더러운 거래의 결제 사인으로 만들어버렸던 유다의 입맞춤, 혹 신앙의 순결, 그리스도인의 성결, 교회의 정결을 놓고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다시 묻습니다. 더는 유다라고도 부르지 않고 예수를 판자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의 이 선명함 앞에서 오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내 죄를 다 소리칠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는 아뢰 수 있습니다. 유다가 목맨 밤이 아니라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새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단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못 박히는 날입니다. 달콤한 입맞춤 마냥 달코 다른 말로 줄줄줄 내뱉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혹 가슴만 치더라도 오늘은 주님께 더욱 겸손히 진정으로 기도하는 고난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희 모두의 집인 이 우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광대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의 다양함으로 인해, 그 생명의 일부로 저희를 지으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드 높은 하늘과 복된 바람, 떠다니는 구름과 별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짜릿짠 바다와 흐르는 물,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과 나무들, 발 아래 널려있는 풀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사랑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 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쁨과 아름다움에 활짝 열린 마음을 주시고 제 영혼이 근심에 짓눌리거나 정형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시어 지나는 길에 있는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모습을 지나쳐 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